오늘 귀한 목사님 오셨는데 박정근 목사님 거제 고현교회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아주 굉장히 역사가 100년도 더 된 아주 굉장한 고색창연한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합창단과 함께 오셨는데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신앙생활의 단계 이런 점으로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방금 한 이 인사말은 사도 바울, 베드로, 사도 요한 모든 사도들이 만날 때는 인사입니다. 저는 원래 설교를 길게 하는 은사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 가운누리라는 세상의 중심, 미션, 선교, 콰이어, 초등학교 2학년부터 이렇게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찬양 선교 와서 이 아이들에게 시간을 좀 많이 주기 위해서 내가 설교 짧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 짧게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오후에 좀 길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먼저 인사말로 시편 115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요즘 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시편 115편 15절 16절 굉장한 말씀이지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로마는 이탈리아는 유럽은 온 세계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는 요즘 그제도가 좀 어렵습니다. 조선업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마다 새벽마다 이 말씀을 하고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나에게 주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누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 모든 안 좋은 일, 모든 원하는 일, 모든 원치 않는 일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목요일날 이제 우리가 저 이 찬양을 끝나고 저기 저 베니스를 거쳐서 베르디 오페라 맞죠? 베로나 거기 가려고 마침 거기서 오페라를 한다고 해가지고 한국에서부터 기대를 잔뜩 하고 그렇게 갔어요. 근데 시간이 늦어서 우리가 30분이 늦어버렸습니다. 30분이 늦어가지고 결국 입장을 못하고 천상 우리가 다음에 롬 이탈리아를 한 번 더 와야 돼요. 거기 위해서. 근데 제 마음에 화가 안 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마음의 평안한 가운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가봤는데 티켓 파는데 문을 닫아버렸어요. 아이고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뭐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고 있는데 잠시 뒤에 갑자기 빗방울이 한 방울 탁 떨어지더라고요. 몇 발 더 가는데 두세 방울이 떨어지더라고요. 순식간에 불과 10분도 안 돼가지고 내 나고서 그렇게 큰 폭우를 처음 봤습니다. 폭우가 우박과 더불어 쏟아지는데 할렐루야. 내가 할렐루야 하면 앞에 내용 신경 쓰지 말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란 말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 때는 무조건 아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빠 폭우가 막 쏟아지는데 제가 잠시 차 타는데 우산 씌워주는데 옷 다 버려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그 이 극장에는 이제 가서 빗방울이 떨어져 가지고 뭐 일막인가 하기 전에 하면은 그 돈을 도시 달려주고 그 후에 하면 돈도 안 돌려준다면서요. 만약에 우리가 제 시간에 와가지고 표를 끊어가지고 들어갔으면은 본전도 못 뽑고 그것도 만약에 돌려준다 하더라도 가려고 했으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200만 원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온누리 아이들이 기뻐가지고 틀림없이 내일은 맛있는 걸 사줄 거야. 이렇게. 왜냐? 돈 벌었으니까. 근데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설교 받아 적을 것 없습니다. 시험도 안 나옵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한번 축복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을 많이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이런 데도 아멘 아멘 하면 좋다니까요.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은혜 되는 말, 말이 씨가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말씀을 했는데 천지가 창조됐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리켜서 갈라졌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말씀하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항상 이게 말을 생각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잘될 것입니다. 더 잘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될 것입니다. 좋아질 것입니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반드시 좋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말을 쭉 계속하시면 하나 더 할까요? 잘할 것입니다. 더 잘할 것입니다. 반드시 잘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음악하는 분들이 많은데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잘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오늘 신앙생활의 단계 뭐라고요? 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모유를 먹고 이유식을 하고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영아, 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 청년, 장년 이렇게 단계별로 성장해 갑니다. 단계별로 성숙해 갑니다. 그렇죠? 세상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노래는 되게 잘하네. 하루아침에 이래 노래 잘하는 거 아니죠? 돈 좀 들었죠 대체로. 예.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단계가 있습니다. 몇 단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로마까지 유학 안 오니까 확실히 똑똑하네. 어떻게 알았어요? 예, 이걸 보고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신앙생활의 단계가 몇 개라고? 예, 많은 단계가 있지만 오늘 성경 디도서 3장이 2장이 가르치는 주는 것은 신앙생활의 세 단계가 있습니다. 쉬운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나옵니까? 착해지기 위해서. 예, 교회 나오면 착해집니다. 우리가 왜 교회 나옵니까? 공동체 생활하면 행복하려고 꿈을 이루려고. 예, 행복해지고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 구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교회에서 찬양을 했는데 내가 평생 목사를 했는데 내가 평생 장로를 했는데 구원 못 받으면 신앙생활이 헛수고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부 잘하는 것, 노래 잘 부르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꿈을 이루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노래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꿈을 이루는 것도 결혼도 중요하지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서울에서 꽤 살았습니다. 토탈 한 10년 살았어요. 내가 말 쉬는 일에도 내가 완전히 전국구입니다. 태어나기는 경남 창원에서 태어났고 학교는 부산에서 다녔고 군대 생활은 강원도에서 했어요. 서울에서 내가 한 10년 살았다니까 내 서울말 표시 나요? 꼬리만 약간 올리면 돼. 전라도 광주에서 내가 또 3년 6개월 살았습니다. 나는 이게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정치인으로 출마를 해야 돼. 전국적으로 내가 그런 득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전국군데. 지금은 서울에 좋은 아파트가 많지만은 제가 1994년부터 98년 2월까지 서울에서 이제 부목사로 생활했는데 그때만 해도 서울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는 워크힐 아파트입니다. 그때 1990년대까지만 해도 워크힐 아파트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암우계라는 집사님 서울대 출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5.16 혁명에도 조금 관계된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아들, 딸, 사위는 한양대 법대 교수 서울 강남에서 의사 자기는 워크힐 아파트에서 이분이 62살에 아침에 출근한다고 여보 나 회사 갔다 올게 하고 그날 저녁에 돌아가셔버렸어요. 평소에 아팠던 분이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이분이 사업을 하시던 분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갑자기 돌아가셔버리니까 도대체 돈을 받을 게 얼마인지 돈에 줄 건지 모르는 거예요. 자녀가 한양대학교 법대 교수라도 자녀가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라도 살리지도 못하고 법적인 것도 없어요. 1993년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사관학교 졸업식 대통령이 참석합니다. 그때 당시 공군참모총장이었던 조근혜 장군이 이제 대통령께서 참석하시기 때문에 졸업식 예행 연습하라. 우리 가온누리 아이들도 어제 여기 와서 리허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공군 최고의 조종사가 모는 소령이 모는 헬기를 타고 가다가 이 헬기가 산에 추락해가지고 그 조근혜 장군이 부인과 함께 유언 한마디 못 만들고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하늘에 별 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관학교 간다고 해서 다 별 따는 사람이 한 10%도 안 됩니다. 그 중에서 또 2스타, 3스타 참모 총장이 된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인데 드디어 인생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공군 사관학교 입학해서 공군 참모 총장이 됐다는 것은 인생의 꿈을 이루고 명예와 부와 온갖 것이 다 따라오고 있는데 졸업식 예행 연습 가다가 사고로 죽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저를 봐주세요.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찬양대를 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을 섬겨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했는데 제가 목사로서 199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내가 남은 생애까지 목사로 살아갈 것인데 내가 만약에 천국 못 간다면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나야 합니다. 우리 가온누리 친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서 만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평생 내가 기독교 신자로 살았는데 평생 내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 선교사로 살았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세 번 놀란다고 합니다. 저 죄인이 천국에 왔네. 우리가 볼 때 저 죽이 천국에 왔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신앙생활 잘했던 분이 천국에 안 보이는 거라. 마지막으로 나 같은 죄인이 천국 온 것을 놀라고 기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경상북도 문경에 가면은 어느 교회에 김아무개 장로님이 계십니다. 30년 신앙생활했고 10년 장로생활하다가 죽었습니다. 당연히 천국문 들어갈 줄 알고 천국문 앞에 딱 섰는데 천국문을 지키는 사자가 잠깐 이 문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야 들어온다. 성경에 생명책이 있다는 거 아시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내가 경상북도 문경에서 왔는데 30년 신앙생활했고 10년 장로했으니까 내 이름 찾아봐. 그래서 이 천사가 30년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명단을 쫙 찾아봐서 김아무개 없어. 20년, 10년, 1년 찾아봐도 이름이 없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장로님인데도 어디 가야 됩니까? 지옥 가야 되는 거라. 천사가 당신 이름이 없는데요 하니까 이 천사가 참 모자라네. 다시 똑바로 찾아보라고. 그래서 천사가 다시 30년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없어? 10년, 1년, 7개월, 한 달, 열흘.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장로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립니다. 왜? 지옥 가야 되니까. 천사님, 천사님, 삼세판이라고 하는데 한 번만 더 찾아봐 주세요. 이제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천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시 30년, 20년, 1년, 7년, 한 달 없는 거야. 이 장로님이 이제 지옥에 가서 형벌받, 이 실화입니다, 실화. 형벌받을 생각을 하니까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라. 일주일, 3일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 명단을 쭉 찾던 천사가 당신 이름이 뭐라고 해서 예, 김아무개입니다. 3일 전에 장로님이 죽을 때 임종 직전에 목사님이 다시 한번 장로님 천국 확인하죠 하면서 할 때 그때 예수 영접하고 천사 말이 당신 이름이 3일 전에 생명책에 기록되어가 아직 잉크도 안 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1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지만은 예수는 안 믿은 거야. 예수 안 믿고도 목사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도 신학 교수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신학 박사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른다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하늘나라의 생명책 외에 또 한 책이 있습니다. 뭐죠? 행위록.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흘린 땀, 눈물, 피, 헌신이 하나님 나라 행위록에 기록되어 상급과 면류관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행위록을 쫙 펴놓고 보니까 장로님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장로 생활했으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엉망이었겠어요.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했겠어요. 어려서부터 한 거 다 나오는데 완전 압권 하나. 여기는 성미가 있는지 모르는데 한국교회는 옛날에 밥 먹을 때 한 숟가락 쌀을 퍼서 교회 가서 성미가 있어요. 이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그 성미를 훔쳐가지고 단술 해먹은 거. 그것까지도 기록되어 있는 거라 이게. 그래 천사가 하는 말이 아이고 김 장로야
너 이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살래?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오너라 하고 힙불을 빵 찼어요. 그때가 언제냐? 장로님이 죽어 3일이 되어서 관 속에 들어가서 이제 산에 묻으려고 메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 성도가 그 장로님 관을 왼쪽에서 오른쪽 어깨로 메고 가던 김아무개 집사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관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야. 조용히 해봐라.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내려봤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장로님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장로님을 다시 살아난 장로님을 집으로 모시고 와서 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성도들은 그리고 장로님이 3일 동안 천국 문 앞에 갔던 일,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것, 그리고 자기의 지난 일이 기록된 행위로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는데 믿는 신자들은 천국이 있다는 것, 생명책과 행위록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할렐루야 하고 할렐루야. 안 믿는 불신자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온 마당에 가득 찼는데 하는 말이 경상도 말로 아이고 얄구지라 세상에 살다 보니까 별 희한한 일을 다 보겠네 하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 나왔을까요 말았을까요? 안 나왔대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 있지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해도 지금 성경 안 믿으면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좋은 로마까지 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배너, 어제 우리 대전차 경기장 왔으면 배너 영화 찍으면 대전차 경기장 봤어요. 거기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다 만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신앙생활의 두 번째 단계는 양육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양육, 다른 말로 하면 훈련, 다른 말로 하면 교육. 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단계별로 성장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됩니다. 양육받아야 됩니다. 훈련받고 양육받으면 좋은 신자가 되고 일꾼이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될 사람인데 교회는 나오는데 양육도 교육도 훈련을 안 받으니까 나 사실 그 이 아무개 집사님 천국에서 만나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분 분명히 서울대 출신이고 잘 살았고 굉장하지만은 나 그 사람이 집사지만은 천국에서 만난다는 난 확신 없습니다. 왜? 믿음이 개떡 같았거든. 여러분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자처럼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성장해서 아름답게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육받고 양육받고 훈련받지 않으니까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연수가 되어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는 되지만은 신앙 인격의 성숙은 없어. 여러분 교육받기를 바랍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양육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열두 제자 3년을 예수님에게 훈련받으니까 제자 훈련을 받으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우리가 일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육받아야 됩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내가 그저 주일날 예배에 한번 드렸다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은 잘하려고 하면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거 마이크 손대지 마세요. 소리 볼륨 올리세요. 내가 알아서 조절합니다. 볼륨 올리세요. 할렐루야. 노래 잘하시는 분들 하루아침에 노래 잘 부릅니까?
피눈물 나는 노력을 끝에서 노래 잘 부른다. 우리 강원우리 아이들 조금 이따 보면 여러분 아마 놀랄 겁니다. 아니 거제도에서 이런 한 교회에서 온 아이들이 이렇게 노래를 잘하나? 예, 우리 송승민 집사님이 이제 겨우 어느 정도 마음에, 지금도 완전히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잘하는데 귀가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 피눈물 나는 훈련을 거쳐서 조금 전에도 애 한 명이 울었어요. 내가 왜 울었냐 했더니 지휘자한테 야단 맞았대. 여러분 왜 다른 것은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안 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육이 중요합니까? 숨 끊어져서 불구덩에 넣으면 3시간이면 재가 됩니다. 흙 속에 묻으면 40년이면 흙이 됩니다. 영혼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영혼이 잘 되고, 아멘,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오늘 교회 안에 양육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지 모르는데 양육 안 받은 사람이 아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사람 그래도 피해는 안 줘.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직분을 맡아가지고 하면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하는지, 성도들을 불쾌하게 하는지,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지.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다 설 것인데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양육 받아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4절에 선한 일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는 구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양육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 그게 뭡니까? 영적인 일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이자 탁월한 설교가이고 청년 사회학자인 토니 캄폴로 박사님이 90세 이상 된 어른들 5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죠. 만약 당신이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새롭게 하고 싶습니까? 공통점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째로 무슨 일을 하든지 장인 정신으로 하겠다. 프로 정신으로 하겠다.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겠다. 둘째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인생을 좀 더 모험적으로 살겠다. 세 번째로 내가 죽고 나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난 뒤에도 계속될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말은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그죠? 내가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장인 정신으로 하겠다. 프로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할렐루야. 인생을 좀 더 모험적으로 살겠다.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겠다. 그 말입니다. 그저 현실에 안주하여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꿈을 향하여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 주신 꿈을 향해 달려가겠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난 뒤에도 계속될 일을 위해서 하겠다. 제가 이 대목에서는 노래도 하나 불러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건너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계속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이 선한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선교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친백성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아버지는 우리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며 또 로마를 방문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우리 로마 한인교회에서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단계를 가르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꾼, 선한 일꾼,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진백성 되어 천국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